세상이 천하동인이니 화천대유니 말들이 많죠. 주역 13번째가 천하동인입니다. 동인 우야 형 이섭대천 이 군자의 정이라. 뜻과 이념을 같이 한 무리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니 형통하고, 그로 인해서 큰 내를 건너도 이롭고, 군자의 발음이 이롭던 그 시대를 지나 14번째 화천대유 시대로 들어오죠. 뜻과 이념을 같이 한 무리들이 큰 부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화천대유 시대였습니다. 주역 14번째죠. 천하동인 화천대유. 주역에 있어서는 아주 의미가 큰 괴들입니다. 그런 괴를 놓고 사명을 지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명분 있는, 결속력 있는 큰 뜻과 포부를 같이 한 자들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천하동인의 시대에 화천대유 시대를 지나 지금 바로 15번째 지산겸의 시대가 도래했으니까요. 지산겸, 개성을 보면 대지 어머니 아래 큰 산이 이렇게 있는 상입니다. 대지 어머니 모후 앞에 허리를 조아리고 있는 상이죠. 큰 태산이. 그래서 겸손하다가 하는 것입니다. 겸. 겸손하고 사양할 수 있는 겸. 겸은 누구나가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우뚝 쓴 쭉정이의 상들은 겸손할 수 없죠. 자기가 최고로 잘났다고 떠드는 상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진정 머리를 조아리고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할 수 있는 자. 그를 바로 군자라 하죠. 덕을 닦느니 덕을 아무나 닦나요? 큰 포부와 이념이 있는, 비룡재천할 수 있는, 자신이 용이 되기 위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그런 자가 겸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괴상 자체, 그리고 주역 카드적 해석에서는 가을의 끝자락에 들판에 호수아비가 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한 호수아비. 호수아비는 금수, 특히 새들을 쫓기 위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건이죠.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허수아비가 새들을 불러들이듯이, 새들이 날아와 앉아 있어도 아무렇지 않듯이 그냥 반겨주는 꼴입니다. 풍요로운 들판에 있는 허수아비. 새들에게 어느 정도 곡식들을 줘도 아깝지 않을 이 허수아비. 허수아비 마음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겸손하다의 의미의 겸괴 카드로서 이러한 허수아비의 상을 여기에 놔둔 것 같습니다. 지산 겸. 땅 모우 자식인 건곤의 셋째 아들이 바로 큰 태산이건만 모우 자리 아래 겸허히 모우를 떠받드는 상이 바로 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겸의 시대에는 겸은 형하니 군자의 종이라 이렇듯이 주문왕께서 괴사를 남겼습니다. 겸손한 자, 겸손하고 공손한 자, 그러므로서 형통하고 덕을 닦는 이는 마침이 있다. 유시하였으니 유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의 시대가 펼쳐지기 이전, 천하동인 화천대유, 주역 13번째, 14번째 시대를 거친 부유한 자의 겸손함인 것입니다. 군자의 겸손함이죠. 없는 자의 겸손함이 아닌 군자 덕을 닦는 이의 겸손함입니다. 어떠한 목적사를 위해서 겸손하고 겸손하면서 그 이치를 지내나가는 거죠. 그래서 첫 효는 겸겸군자니 용섭대천길이라 했습니다. 겸손하고도 겸손한 군자니 큰 내를 건너도 길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읍국을 정벌하는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효사풀이는 하겠습니다마는 상 6의
마지막 겸의 시대에 유종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렇습니다. 널리 세상 밖에 겸손한 자로 알려진 이 군자가 마침내는 군사를 일으켜서 옆 나라를 정벌해도 이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목적사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유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포부를 가진 군자가 덕을 닦는 이가 겸손하고 겸손했던 지난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의 뜨딘 자들을 모아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부를 나누고 그랬던 그 사람이 그래도 겸손하고 겸손했던 그 도를 끝까지 실행해서 마침내는 다른 타국을 점령해도 이로운, 군을 움직여도 이로운 시대 여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역 15번째의 지산경괴인 것입니다. 단순히 허수아비가 아닌 농작물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이 새들은 어느 정도 벌레들도 잡아먹고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공간에 있는 동물이죠. 이 새들에게 약간의 곡식을 줌으로써 덕을 베푸는 이 겸손함. 그래서 주문한께서는 이 괴상을 보고서 겸은 형통하니 군자 유종이라 하였습니다. 자, 겸의 극치는 바로 마침이 있는 것입니다. 덕을 닦고 포부가 있었던 자의 목적사가 달성되는 것이죠. 요즘 세간에 말들이 많죠. 천하동인, 화천대유. 천하동인은 하늘 아래에 태양이 떠 있듯이 등불이 밝혀져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 아래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이고 또한 뜻과 이념을 같이 한 들이 등불에 불을 밝혀 하늘에 날리는 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천대유는 하늘 위에 불이 떠 있는 상입니다. 태양이 떠 있는 상. 그래서 모든 게 형통하고 큰 불을 가진 자들이죠. 그러한 불을 공유한, 불을 가진 시대, 태평성대한 그 시대에 덕을 닦는 이가 겸손하고 겸손한 도를 주역 15번째 지상겸에서 행하는 바는 실리 실속이 있는 자로서 향후 천하의 주인이 될 자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함의 도를 행하는 자는 대면이 꽉 찬 알곡진 자인 것입니다. 태산이 땅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그 도를 행함은 건곤의 자식이기 때문이죠. 대지의 어머님, 땅의 자식이기 때문에 모를 받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 카드는 겸손하고 마침내 겸손해서 그 뜻과 이념, 목표 달성을 하는 유종의 미가 있는 괴가 바로 지상견 괴이기에 주역 타로를 보신 분들은, 겸의 카드를 보신 분들은 결실이 있는, 마침이 있는 풍요로움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애정적인 해석을 하자면 양효가 하나고 음효가 다섯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남자를 중심으로 다섯 여자가 모여드는, 돈 많은 자, 겸손한 자에게 모여드는 그러한 애정에 있어서의 기람이 있는 것이고, 여자적으로 해석하자면 양의 기질이 있는 여자가 온순한 남자들의 에오사이저 있는 꼴이죠. 그러기에 애정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그런 면에서는 다 이득이 있고 명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금의 세상, 쭉쟁이들인 나불거리고 까불거리는 세상이죠. 전문가보다 비전문가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아무쪼록 겸의 도를, 겸의 이치를 주역계 15번째 지상겸의
도를 행할 수 있는 시공간 여행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